프로야구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 이 팀 간의 5차전 경기가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달로, 진로, 공수교 대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T의 선발 투수는 엄상백 선수입니다. 1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종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4할이 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1리 초구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에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8리 7개의 홈런, 3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중견수 잡았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6리 15개의 홈런, 2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타자 주자 1루에서 멈춥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픈 부위를 맞았어요. 다행히도 보호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통증은 덜할 것 같습니다. 몸에 맞았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5리 7개의 홈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개의 홈런, 1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 이끌어내면서 득점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공격은 오늘 되게 끊기는 과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대로 1대0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출동하겠습니다. 3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2리 12개의 홈런, 1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우측에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7리 7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 이종규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아, 투수 입장에서는 지금 땅볼리그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 안타가 됩니다. 펜스까지 훌러갑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이제 동점 주자가 스코링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타.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이닝 연속 선두타자 출루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몸에 맞는 공이 하나 있습니다. 초구 3루 땅볼, 3루수 잡아서 2루,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중견수
김경수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느리게 1루 쪽으로 아웃!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강백호가 잡았습니다. 타석의 기본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투수와 땅볶이였습니다. 투버스윙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투.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난타.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1번 타자 이종규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우중간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동점 주자가 바로 한 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왼쪽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3런 홈런 구재욱 시즌 13호 홈런.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4대2.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다음 타자는 피렐라 선수입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1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트라이크 2. 탐구째 스윙 삼진 아웃.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6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몸쪽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나갑니다. 교체하네요. 타석에 강한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내야 뜬 공. 유격수가 잘 잡았습니다. 타석에는 김태군 선수입니다. 후구 보겠습니다. 1루수 땅볼. 1루수가 잡아서 2루부터 선택해서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려서 2루를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4대2. 두 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지금 페스트볼이 굉장히 좋죠.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첫 팔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종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우측에 안타합니다. 자, 원아웃의 1-3루 득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센터 쪽! 센터 쪽에 안타! 세 타자 연속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5대2! 삼성 라이온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대2!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를 하고 있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6-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8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강민호 선수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 잡았고요. 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6번 타자 강한울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아웃! 중견수 처리합니다. 타석의 7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표구 보겠습니다.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살짝 빗맞은 타구. 우익수 갑니다. 공백수가 잡았습니다. 위기를 또 넘깁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